내심 기다렸거든.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아... 그래. 6개월 쉬고 처음으로 갔는데 형을 보는 순간 내가 진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섭섭해서 형한테 어떻게 형 전화도 한 통 안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형이 첫마디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응. 아니. 넌 형 첫마디가 내가 좀 바빴어. 내가 좀 바빴어. 그것도 상인아 미안하다. 내가 좀 바빴네 이것도 아니고 내가 좀 바빴어. 그리고 바로 얼굴 들고 갔어. 누구한테 간 줄 아니? 새로운 출연자들하고 아이돌 애들하고 가서 웃고 떠들고 나 거기 멍하니 서 있었거든. 아이고. 우리가 한두 번 방송하면서 만난 사이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나 형하고 싸웠던 우정 그런 우리의 유대 이런 게 있으니까 섭섭함도 그 깊이만큼 큰 거야. 그러겠다. 진짜 그런 마음이시겠다. 내 실미도를 갔을 때 그러면서 형이 촬영하면서 나랑 계속 부딪혔지. 그게 어떤 그때가 아니고 그 전에 쌓였던 말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지. 이미 다이너마이트는 그 전에 다 만들어져 있었죠. 와. 폭발만 준비하고 있었는데 형이 그때 딱 한 거야. 놔버렸지 나도. 놔버리니까 나중에 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어, 그지. 아, 참. 너가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는 시즌2는 좀 다르게 하고 싶었었어. 우리가 너무 스포츠에 연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이게 스포츠 프로그램은 아닌데 출연자들이 다들 1등만 하려고 하잖아. 다들 기록만 세우려고 하잖아. 각자의 캐릭터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한 시즌1에 나왔던 출연자들은 너밖에 없었어. 시즌2는 조금 이상인이가 다른 모습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었던 거야. 그런 말하지 못할 그런 고민도 있었어 형도. 장민 씨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본능적으로 MC잖아. 그 과정에 필요로 하는 요소가 이제 상희 씨가 피해도 보고 케미가 있었어요. 사실 그 케미가 약간 무시당하는 캐릭터, 무시하는 캐릭터 뭐 이런 것 같은데 나만의 생각이야. 너를 배려하지 않고 나만의 형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간다라는 생각을 착각 속에 빠졌다라는 게 그렇게 했던 나의 행동이 진심으로 미안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미안하다 상이다.
사실은 이거를 내가 늘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키우니까 나에게도 자식이 있잖아. 형 첫째 딸 현조하고 걔 23살이야. 그래? 현조 같이 놀고 나랑도 친하게 지내고 그랬었잖아. 결혼하고 아기를 놓으니까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 영상을 현조가 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 지냈던 삼촌 때 아빠랑 친했던 그렇죠. 삼촌 동생인데 아, 그렇죠. 우리 아빠한테 왜 그랬을까? 그렇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현조한테 꼭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어. 아, 삼촌 진심이 그게 아니고 야 울지 마. 그 영상을 봤으면 울지 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고. 아, 아니야 괜찮아. 진짜 미안하고 사연아 형은 참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사는 게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어. 어? 아 그래? 아 진짜? 17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내가 알리지 못하겠더라. 나한테는 연락하지. 근데 내가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렸지. 다 포기하고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형 동생으로 다시 한번 지내는 거 어떠냐? 둘도 없는 형 동생 사이였던 이창명과 이상희 눈맞춤 이후에 두 사람은 예전처럼 형 동생 가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발. 아, 제발. 아유, 얼마만에 안 하더냐. 아유, 얼마만에 안 하더냐.
형은 늘 나한테는 형이지. 눈물 날라 그러네. 아, 진짜 네. 찐호죠. 야, 진짜 백이다. 네. 어, 진짜 백이 드라마 맞다. 지금부터는 네. 서로 미안하다는 말하기 이렇게 하자. 자녀부터는. 오늘부터. 가자. 갈까? 가자. 나는 굉장히 또 2%가 감사한. 처음에는 좀 아유 왜 불렀지 그랬는데 끝나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고맙고 고개 숙여 깊은 감사.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가족들하고. 아버님 그냥 마시죠. 놀러 내려갈게요. 네.